안녕하십니까 지님 여러분. 오늘은 인도 축제에 갔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답니다. 인도 축제에 갔던 경험을 인도 그림 같은 많은 물건들을 그렸네요. 장난감도 있고요. 도자기도 있네요.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들이 잘 묻어나는 그림입니다. 디왈이라는 인도 축제의 행사장을 보고 계십니다. 번쩍번쩍한 행사장의 모습이 잘 보이시지요. 이곳에서는 시장님도 오셔서 축하 인사를 해주셨답니다. 이곳에서는 음악을 담당하는 부스였어요. DJing 하시는 분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네요. 카메라를 담당하시는 분도 보였어요. 이곳은 시티에 있는 광장으로서 굉장히 큰 광장인데 도로를 모두 치우고 축제를 하는 정말 거대한 축제였어요. 인도 사람들의 자부심과 흥이 느껴진답니다. 저희 딸의 친구는 이곳에서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예쁜 조각품이 있는 시티 행사장이에요. 저는 저녁에는 못 갔지만 저녁에는 더 흥성흥성 행사가 열린다고 한답니다. 인도 가족들이 예쁜 전통 의상을 입고 모여들었어요. 인도의 장식품을 전시한 가게네요. 예쁜 목걸이와 팔찌도 보였어요. 헤나도 이렇게 해주네요. 헤나는 3주면 없어진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헤나를 하고 있네요. 행사장을 하는 자원봉사님께서 열심히 행사장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인도의 예쁜 복주머니 같은 주머니도 보였어요. 전통 의상과 신발도 보였지요. 신부의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결혼할 때는 전통 의상을 맞춰 입고 결혼을 하나 봐요. 아트 작품도 보였어요. 수공의 작품처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보이고 있네요. 주얼리도 보였어요. 갖가지 센서스를 홍보하시는 분이 센서스는 인구 조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센서스는 꼭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시네요. 중국 전통 의상을 입으신 전통 중국 분이셨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가득했답니다. 이곳에서 회오리 감자도 보고 옥수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결국은 열무 비빔밥과 닭볶이로 점심을 해결했답니다.
역시 K 한국인이었어요. 인도의 전통 의상과 음식과 음료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는 망고 라시를 먹었는데 망고 스무디처럼 정말 맛있더라고요. 망고 라시가 보이지요? 처음 먹었는데 망고 정말 맛있게 해주셨어요. 광장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습이 굉장히 흥성했답니다. 인도의 음식이 참 많았어요.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장식하셨더라고요. 인디안 스트리트 푸드를 많이 알게 되어서 참 좋았어요. 이곳은 베지터리안 분들이 많아서 베지터리안을 위한 음식들이 또 있었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셨어요. 큰 광장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도의 가족들은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자신의 민족을 홍보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시티의 한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ASB라는 이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은행에서 이 축제를 후원했다고 하네요. 1년에 한 차례만 열리는 축제라서 정말 즐겁게 즐겼답니다. 결국은 저희는 시티에서 푸드코트에서 한국 청년이 하는 한국 가게에서 열무 비빔밥을 먹었어요. 한국 청년이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참 마음이 좋았답니다. 이곳에 가면은 라볶이도 먹을 수 있어요. 혹시 뉴질랜드에 오시게 되면 꼭 드셔보세요. 정말 집에서 담은 열무김치로 열무비빔밥을 해줬어요. 젊은이가 너무 좋았답니다. 한국 음식 앞에는 헬시라는 슬로건이 붙어요.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는 뜻이지요. 라볶이에 계란도 넣어주시고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인도 축제를 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답니다. 맛있는 커피도 먹었지요. 아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